안녕하세요, 백날입니다. 오늘은 북미 공지사항에 올라온 내용 중 로아온에서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로아온에서 공개되지 않은 내용 위주로 짧게 만든 영상이니 로아온 시즌3 변경점 요약은 우측 상단 카드를 통해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북미 공지사항에서는 쿠르잔 북부 입장 레벨이 공개되었습니다. 입장 레벨은 1620으로 공개되었으며 가장 최근 나온 쿠르잔 남부에 비해 입장 레벨이 4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캐누아투 요새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새에서 장비를 드랍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료를 드랍하여 계승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 했었는데요. 북미 공지사항으로 공개된 정보로는 장비 선택 상자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4티어로 계승한 후에 상급 재련을 하려면 4티어 재료를 소모하기 때문에 장비 선택 상자로 주는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스킬레벨 확장입니다. 기존 최대 12레벨에서 최대 14레벨로 확장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전투레벨 확장으로 총 60스킬포인트를 더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존처럼 10레벨 이후 필요 스킬포인트가 6레벨이 동일하다면 총 5개의 스킬을 14레벨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티어 팔찌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팔찌는 대부분 특수 옵션들에 60레벨 초과 몬스터에게는 효과 감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즌3 넘어가면 70레벨로 확장되는데 바로 못쓰는 팔찌가 되는 것 아닌가 하였지만 카제로스 레이드 1막에서 기존 3티어 팔찌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4티어 팔찌를 주는 카제로스 2막 레이드 전까지는 3티어 팔찌 사용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며 팔찌에 추가 옵션이 추가되는 것에 맞춰 3티어 팔찌도 효과를 다시 부여하거나 변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북미에 출시될 베이모스 관련입니다. 현재 한국 서버 베이모스는 3티어 재료를 주는 반면 곧 추가될 북미 베이모스는 4티어 재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1640 레이드인 만큼 4티어 재료를 주는 게 맞다고 보지만 이게 북미만 적용을 시킬지 아니면 한국 서버도 시즌3에 맞춰 바꿀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마스터리 스킬 레벨이 4레벨 확장됩니다. 현재는 유물 부적을 사용할 시 마스터리 스킬 레벨을 24레벨까지 올릴 수 있지만 업데이트 후에는 28레벨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북미 공지사항을 토대로 로아온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보았는데요. 새로운 내용이 공개되어 좋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내용들이 모두 한국 서버도 동일하게 적용될지는 추후 올라올 리샤의 편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